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들으신 것처럼 김상조 정책실장, 김의겸 대변인, 뭐 이런 정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부동산 논란에 휩싸여서 물러나거나 논란에 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렇자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자, 예, 저분이 어떤 내용이죠? 그저께 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김상조 전 실장의 전세 계약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로 인한 그 LH 사건과 다를 바가 없고 아하. 이낙연 전 총리, 김상조 실장, 박영선 후보도 현 정부 기준에 따르면 갭 투기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우리가 계속 내로남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잘못을 살펴보지 않으면서 이해찬 대표 얼마 전에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문제다 탁해서 근데 아랫물은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절대 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본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능한 우리가 가능한 게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합리적이고 그런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정책을 정해야 되는데 무조건식으로 밀어붙이기 어떤 도덕적 관념만 밀어붙이 다가 보니까는 본인들의 이런 치부도 드러나게 되고 정책은 정책대로 시행이 안 되고 그 고통은 전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조기숙 전 수석의 이 비판이 지금 정부에서 좀 쓰라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야권 인사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정부가 정통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노무현 정권 때의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더 쓰라리게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